항진제 요오드를 써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항진제 요오드 써도 되거든요. 요오드 자체가 산소 농도도 몸에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몸에 대사도 체온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오드는 갑상선은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기능학 의사 닥터 진홍입니다. 오늘은 이제 갑상선 항진증 환자와 진료하면서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아서 뭐 아니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. 그 갑상선 항진증 환자들은 몸이 대사가 빠르니까 막 쉽게 지치고 뭐 살도 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항진증을 낮추는 약도 쓰고 여러 가지 그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. 근데 이제 항진증은 보통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하시모토가 돼가지고 이게 저하증 으로 가고 뭐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. 그러면서 항체가 줄고 잘 되면 완치도 되고 뭐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아 근데 항진증 있는 분들은 조금 제가 보면은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래 가는 분들은 되게 성격이 꼼꼼하세요. 완벽주의 막 예민한 거 하루에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뭔가 성향과 질병의 연관관계인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느긋한 분들은 항진증이 좀 치료가 잘 되고 일시적으로 왔다 가고 이런 것도 좀 제가 많이 관찰을 했고요. 근데 이제 어떤 항진증 환자가 되게 심해가지고 제가 처방을 하고 이제 왔는데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.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장님 말이 느린 거예요. 느리시고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되게 말이 느리고요. 약간 어눌해지고요. 그래서 아 일단 약을 줄여야 되는데 진작에 전화를 하시지. 전화를 안 하셔가지고 약이 용량이 조금 빨리 떨어졌나 봐요. 이 수치가.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 습관이 좋다 보니까 빨리 떨어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진증이 굉장히 낮게 저하 상태로 내원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약을 줄이라고 제가 조정을 해드렸는데 아니 그 상태로 며칠을 사셨냐고 막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답변 자체가 아 이 상태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혀 짧은 소리랑 이게 돌아가는 얘기가 나니까 서로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된 건데 이제 너무 빨리 돼가지고 이제 이게 약 효과가 세게 나는 거니까 약을 빨리 줄이자고 하는 그 대화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둘이서 이제 뭐 웃다가 진료가 끝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진료를 할 때도 사실 뭐 그 환자와 의사 간에 뭐 서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권위적이지 않게 격이 없이 그러면서 소통이 잘 되게 하면은 치료하는 의사나 환자나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과정 자체도 되게 즐겁고요. 제가 댓글 읽다 보면 항진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진증 요오드를 써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항진증 요오드 써도 되거든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갑상선의 메인 영양소가 아이오다인인데 얘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커지기도 하고 고이터도 생기고 저하증도 올 수 있고 항진증도 올 수 있고 결절, 혹도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가 있고 왜냐면 요오드 자체가 독소를 빼는 거기 때문에 독소가 안 빠지면은 혹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염증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오드 자체가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산소 농도도 몸에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몸에 대사도 체온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오드는 갑상선은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원장님들은 제가 예전에 그레이트 아이오다인 뭐 위대한 요오드 논쟁이라고 해서 6편인가 7편을 쭈루룩 찍은 게 있어요.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요오드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사실 그 위대한 요오드 논쟁은 기능학 의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닥터 가비가 있고 닥터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이 있고 이제 가비는 요오드 반대파고 브라운스타인 선생님은 요오드를 오래 쓰셔가지고 많이 환자들 혹도 줄이고 뭐 몸도 좋게 하고 그래서 요오드 책도 내시고 저랑 이메일도 주고받고 제 멘토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마지막 논쟁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다른 건 다 인정할 수도 있다. 그 우리가 지금 측정한 그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의 농도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비타민C처럼 높이 쓸 수도 있다. 하지만 요오드를 썼을 때 자가 면역이 증가할 것이다. 그러면 갑상선 자가 면역 환자들을 많이 봤으면 그 자료들을 갖다가 나한테 제출해달라. 그거 공유하자. 그렇게 가비가 데이비드 브라운스테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의 자료 공유나 얘기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위대한 논쟁은 거기서 끝이 났는데 사실은 한국 의사들은 환자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. 미국 의사들보다. 그리고 저는 또 갑상선 환자 많이 보잖아요. 그러니까 항진증, 저하증, 뭐 자가 면역 따지지 않고 제가 요오드를 많이 썼거든요. 근데 요오드가 아무리 봐도 항진증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오드 중에서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는 쭉 먹으면 자가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데 루고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항체가 오히려 줄거든요. 그 항체가 안 줄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. 그게 뭐 위장 문제든지 뭐 독소 문제든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찾아서 교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오드를 먹어서 항진증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이 심해진
된다든지 이런 의문을 갖거나 그 걱정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그 요리들 구매해서 드신 분들은 더더욱 더 그럴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양제라는 거는 성분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먹어보고 그 반응을 보고 다양한 사람의 인상과 체험과 이게 일치가 되고 많이 쌓이면은 그 패턴이 보이거든요. 근데 그 자가면역 환자분들 하치모토가 제일 많은 자가면역이니까 하치모토 환자분들이 뭐 류마티스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루푸스도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가면역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치료를 하다 보면은 항체가 늘어나거나 막 악화되고 그러지 않거든요. 그 자료가 많아요. 많고 없어져가지고 점점 줄어서 소실되는 케이스도 많고 옛날에는 그걸 갖다 제가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아져서 아 이게 특이한 게 아니구나. 이거는 일반적인 건데 이게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은 거구나. 저는 그렇게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아마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여유가 되면은 그 자료들을 공유해가지고 모아서 아 이 정도로 요들 먹었을 때 항진에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고 항체가 오히려 느는 게 아니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또 요들을 많이 쓰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 일본의 선생님도 계세요. 일본 선생님은 저보다 더 오래 쓰셨는데 이 암 치료할 때 요들을 막 쓰거든요. 요들을 쓰시는데 또 본인이 또 요들도 개발해서 쓰시고 근데 많이 암 환자들 치료 많이 됐어요. 근데 일본에는 별 희한한 요도가 많아요. 환자분들이 사온 요도 보면은 무슨 와인 같이 생긴 액상 요도가 있는데 이게 한 병에 80만 원인가 60만 원짜리 요도예요. 그래서 저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그냥 요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. 그래서 그냥 며칠 만에 다 먹어버렸거든요. 뭐 그런 요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다의 뭐 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요도가 있나 봐요. 근데 그것도 비싸더라고 몇십만 원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바다가 오염됐다는 거죠. 특히 이제 이런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우리나라 해안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죠. 제가 쓴 슈퍼미네랄 요오드 책을 보면은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 바다까지 이제 방사선 요오드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요오드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나라 동해안 뭐 서해안 뭐 중국 쪽 해안 카리브해 뭐 알트해 뭐 해가지고 바다에서 천연 요오드를 한번 이렇게 검출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바다가 오염된 바다 상당히 많습니다. 비소 중독도 많고요. 그래서 깨끗한 바다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잘 정제해서 압축시키는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항진증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요오드의 자가면역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그레이트 아이오다인 요오드에 대한 위대한 논쟁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그 갑상선 항진증 환자를 치료했던 재밌는 사례 그리고 또 요오드의 이 논쟁의 어떤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미래에는 요오드에 대한 허들이 더 낮아지고 용량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요오드가 충족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.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. 전 세계적으로. 자 여러분 오늘 뭐 얘기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치료할 때 있었던 얘기들 어떤 책에서 볼 수 없는 얘기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컨텐츠를 좀 늘릴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뭐 오늘도 건강히 보내시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 그 유튜브에 있는 댓글 중에서 같이 공유하면 좋 좋은 댓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이 못 챙겼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폐쇄몰로 질문들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담은 뿐 아니라 비슷한 질환 있는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모범 답안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반영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읽어보고 또 좋은 댓글 달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좋은 콘텐츠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